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요.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. 주제가 굉장히 뭔가 표어 같기도 하고 직설적인데요. 사실 이 가정폭력을 아직도 제대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슴을 참 아프게 하는 강력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특히 장기화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폭력 관련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. 이제 골물대로 골문 가정폭력 이슈들. 지금까지는 사실 변호사님 뭔가 뭐 집 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, 뭐 방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국가가 관여하냐, 뭐 이런 말씀 해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. 그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런 가정 내에서의 이슈들, 가정 내의 폭력, 아동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어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. 어떤 얘기 오고 갔나요? 네, 그 양부모의 살인 혐의 재판에 나왔던 홀트 아동복지 소속 직원 A씨가 과거 정인이 양모가 했던 말을 이제 한 게 알려지면서 이제 또 많은 그 관심을 받았습니다. 네. 이제 그때 양모가 하는 말이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질 않는다. 화를 내서 음식을 씹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. 라고 하면 한 얘기를 이제 인용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. 그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어제 오전 남부지검에서 그 2차 공판 열리는데 그 양부는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도 했었더라고요. 실제로 법원 앞에서는 오전부터 그 수십 명의 시위대가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그 어제 2차 공판에서는 증인 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. 그 방금 말씀드린 홀트 아동복지의 담당 직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그 보육교사 그렇게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. 그 이 사건은 애초에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가 됐다가 1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살인죄 그리고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 이렇게 지금 공소장이 변경 신청되었습니다. 그 주의적 기소와 예비적 기소에 대해서 좀 다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네.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살인죄를 공소 사실로 하는데 증거관계상 만약에 이제 살인죄 인정이 어렵을 경우에는 이제 보충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도 이제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입니다. 그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사망 당일에 그 양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팔을 잡아 돌려 탈골시키고 아이고. 또 이제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. 그 이전부터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이미 굉장히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폭행을 한 만큼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인의 의도인데요. 그 의도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의 내심의 의사다 보니까 그렇죠. 이제 본인이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제3자가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그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리기가 상당히 사실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이게 살인죄냐 아동학대 치사죄냐 놓고 항상 그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항상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. 지금 이 양모도 자기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 이러면서 아동학대 치사죄도 사실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근데 이제 검찰은 그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학자라든지 또 이제 학대 흔적을 발견해서 신고했던 의사들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진술들을 통해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그걸 이제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. 이를 위해서 17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 아,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. 사실 저희도 아기 키워봐서 알지만 아기들이 밥을 잘 안 먹죠. 그게 처음부터 다 밥을 잘 먹는 그런 아기들이 어디 있겠어요.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뭐 화가 난다? 뭐 불쌍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? 이런 건 정말 있을 수는 없어야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또 이런 안타까운 애들이 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심지어 얼마 전에는 2주 된 아이를 학대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뭐 맡아서 키우고 있는 조카를 이제 이모 부부가 살해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두 사건도 좀 같이 좀 분석해 주시죠. 네, 그 생후 2주 된 영아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지금 아기를 죽인 부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. 네. 이 아이는 머리를 다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 부부가 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또 이제 얼굴을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부부는 자신들이 아이를 폭행한 후에 아이가 이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눈떨림 증상을 보이면서 이상한 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이제 바로 데려가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멍 빨리 없애는 법
장애 아동 증세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특히 부부는 작년에 그 3개월 된 큰딸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증거가 부족해서 그때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.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그때 좀 조치가 있었다면 좀 막아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네요. 네.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조카를 지금 이제 물에 물고문을 해가지고 죽게 한 이모리 부부도 이제 있었는데요. 정말. 이 아이는 10살짜리입니다. 그 10살짜리 조카 A양을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숨지게 한 부부입니다. 경찰은 이들 부부가 훈육을 이유로 이 A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뭐 이제 수십 차례 폭행을 하고 또 이렇게 물을 이용한 학대를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경찰은 이제 원래 이 사건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번에 검찰에 송치를 할 때는 이제 살인죄의 의도까지 있다라고 보아서 살인죄로 송치를 했습니다. 그 살인죄 적용에 따라서 사실 이들 부부는 그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데요.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좀 약간 특이하게도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경찰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친인척 등의 어떤 신상 노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좀 최근 정인이 사건 또 이런 일련의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런 아동 학대가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.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. 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이제 가족 구성원,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뭐 말을 듣지 않는다,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. 이런 이유로 이렇게 극악무도한 물고문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.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, 이들의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이렇게 이제 심도 있는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제가 검사로서 아동학대라든지 뭐 가정폭력 사건을 이제 접하면서 많이 보았던 것은 그 이 많은 가해자들이 사실은 그들도 어렸을 때 그런 학대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. 그 부모의 학대 속에 성장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이제 그게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폭력을 행사하면서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을 하다가도 또 이제 심리 저변에는 그 어릴 적에 당했던 그 학대와 폭력의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아 있다가 그게 언제든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폭발할 가능성이 이제 또 남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엔 사실 피해자도 정말 불쌍하지만 그 가해자도 너무 불쌍한 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뭐 검사이기 이전에 또 한 인간이고 한 엄마로서 뭐 가해자로 인한 또 사실 상처도 좀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. 이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된 또 그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그 어떤 대물림이 계속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폭력의 되물림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이제 가정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폭력이 되물림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아무래도 분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 가정폭력 상황에서부터 아동을 빨리 분리시키고 그런 가해자를 빨리 접근을 제한시키고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생계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실효적절하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경찰에다가 그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경찰은 이제 검사한테 청구를 하고 검사가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 간에 이 접근 금지 명령이 엄격히 지켜지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친정집으로 이제 찾아간, 친정집에 가 있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또 그 함께 있던 장모와 처형도 함께 이제 흉기로 위협했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예도 있었습니다. 그 이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부인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. 대화를 좀 하자면서 찾아갔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참 접근 금지라는 게 이제 변호사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도 좀 걸리는 게 문제고 막상 어겼다고 했을 때 뭔가 실효적인 제재가 없어서 또 많이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. 근데 이제 접근 금지를 어길 경우에 징역형까지 가능한 그런 법안이 나왔다고요?
네, 그 작년 10월에 그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. 이 개정안은 2018년 11월에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했던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. 기존에는 접근 금지 등 그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만 지금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 이 개정안에 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 그 구류에도 처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이전보다 또 접근 금지 범위를 넓혀서 예전에는 이제 특정 장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 어디든지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. 좀 제도적으로 좀 더 다듬어져서 좀 접근 금지가 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또 이제 가정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좀 자주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긴 하죠. 가정폭력이 신고가 되는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세지만 아직도 사실 가정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쉬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정 내 성폭행 문제, 그런 성폭력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. 최근 친딸에게 성폭행을 휘두른 그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면서요. 이 얘기 좀 간단히 전해주시죠. 네, 그 아픈 엄마를 버리고 떠나겠다면서 딸을 협박해서 8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그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버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최근에 있었습니다. 그 이 A씨는 친딸이 미성년자이던 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약 8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A씨는 그 딸에게 암투병 중인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 곁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이제 A씨는 지난해 11월에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. 그 선고 전에는 범행을 전부 다 인정한다면서 이제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가 이제 징역 18년이 선고가 되자 양형 부당으로 그 항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. 그러나 17일에 이제 광주고등법원 제주 1행정부에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뭐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가정 내 성폭행 피해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좀 신고가 아 그래도 가족인데 하면서 꺼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른 가족이 뭔가 소를 취하하거나 뭐 처벌을 원치 않는 그런 의사를 표하면서 2차적으로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제대로 소리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이제 검사 생활 하실 때 이와 관련해서 뭐 수행하신 사건들 중에 뭐 기억 남으시는 거 있을까요? 저도 이제 성폭력 전담 검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. 그때 이제 많은 미성년자 친족 성폭력 범행을 이제 처리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미성년자 친족 성폭력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느낀 공통점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그 범행이 딱 한 번에 그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범행을 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잘 찾아오지 않고요. 오랜 기간 수차례 이제 범행을 이렇게 저지르다가 이제 수사기관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게 이제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를 남에게 할 수가 없어서 참고 참다가 결국 골마 터지는 그런 골마 터지면서 이제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네.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방관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방조하는 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. 이제 그거는 남편이 무서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경제적인 이유도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. 이제 이게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. 그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실 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미성년자인 아이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를 책임지고 키워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도 이제 피해를 잘 빨리 얘기를 못하고 계속 참고 있다가 그게 정말 너무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 찾아오곤 합니다. 예를 들면 정말 아예 뭐 이제 임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문제가 크게 골마 터졌을 때 그런 경우에 오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.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많이 또 겪어보셨겠어요. 네. 그 임반현사님도 혹시 그런 좀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셨을 것 같은데. 네. 저는 이제 가정폭력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또 생각이 드는 게 데이트폭력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가정폭력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뭐 아직 결혼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 남녀간에 이제 연애를 하는 와중에서도 뭐 스토킹이라든지
폭언이라든지 일정 부분 폭행이라든지 요즘 왜 우리 사회면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결국 이런 가정폭력과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좀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. 이 부분을 피해 사실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단순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다. 둘이 그냥 싸운 거다. 이걸 뭐 공권력을 개입해가지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그래서 막상 신고를 해도 적절하게 대처를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저거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한 건가, 잘못한 게 아닌가, 그냥 심하게 싸운 건가? 이렇게 좀 혼돈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, 결국 이런 범죄들이 가정폭력도 그렇고, 데이트폭력도 그렇고, 무서운 부분이 결국, 예를 들어 상해죄나 심지어 살인까지 이런 정말 정말 강력한 범죄로 가기 전 단계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, 변호사님.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이 앞단계, 적어도 뭐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딱 뭔가 실효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큰 범죄로 가는 거를 딱 예방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오고 있었고 이런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이게 인간은 뭐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도 참아줘서는 안 되는 실수들이 변호사님 있잖아요. 한 번 잘못해도 정말 잘못하는 것들 그리고 한 번 잘못하면 또 잘못할 게 뻔한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저희가 지금 말 나눈 것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이제 우려가 높아지는 건 제가 또 전달드렸었죠.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그런 전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관련 법이 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최근에 법무부는 2021년에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가정폭력 관련 법안도 상당수가 있는데요.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을 해서 가정폭력의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. 그리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권이 있다라는 그 피해자의 권리도 알려줍니다. 그리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에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강화를 했습니다.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을 하더라도 500만 원의 과태료 그 대상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거지, 직장 등 접근이 불가능한 특정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가정폭력처벌법 그 특례법상 적용 대상인 가정폭력 범죄 유형도 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든지 또 정보통신망법상 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부호, 문헌, 음향,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보내는 경우도 가정폭력 그 유형에 해당이 돼서 그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문자 같은 거, 뭐 폭력적인 문자, 협박에 가까운 문자 이런 거 보내는 것도 좀 차단되는 부분은 또 굉장히 좀 반길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도 근데 다만 이제 100m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적인 수단이 될지 100m라는 그게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부분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가정폭력을 좀 벗어나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정폭력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맞다 이런 부분 팁 좀 전해주시죠. 네, 보통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한테 맞게 되면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. 다음엔 안 그럴 것이다. 뭐 이번만 뭐 실수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남한테 하나 그런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일회성에서 그치질 않습니다.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. 그래서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고 뭐 바로 항상 이렇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본인의 가정 문제는 본인만이 사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남이 먼저 알고 도와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폭력이 있었을 때는
꼭 수사 기관은 아니더라도 뭐 주변 이웃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상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단체를 통해서라도 꼭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, 이제 특히 폭력이 이제 계속되고 그 수위가 높아진다. 그런 이제 신호가 보이면은 그때는 정말 위험 신호니까 꼭 이제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. 그리고 폭력의 흔적들은 그 사진과 기록,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다 남겨 놓는 것이 또 권장이 됩니다. 혹시 그 임주혜 변호사님도 뭐 아시게 주실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? 가정폭력 이런 부분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지금 딱 기억에 남는 멘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대부분 반복적으로 행해진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집어주신 것 같아요.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. 뭐 이번만 뭐 한 번이겠지 이런 식의 대처로 더 큰 폭력을 양산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. 또 다른 부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희 생생법률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지금은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.